반기문 총장이 내년 1월 귀국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두주자 반기문과 문재인, 한포커스에서 해부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 폭격기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80대 노부부가 추석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는데 안타까운 사연 취재했습니다. 본격 귀경으로 빚어진 고속도로 정체는 새벽 2시를 전후에 풀릴 전망입니다. 경주엔 비까지 내려 2차 피해도 우려되는데 복구의 손길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삼성 갤럭시 7에 대해 공식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100만 대로 사상 최대 불량인데 초비상인 삼성 분위기 전합니다. 한 대에 80억 하는 하늘의 응급실 닥터 헬기가 경납고도 없이 노상에 방치돼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추석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는지요? 금요일 저녁 뉴스쇼 판 시작합니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오늘 오후부터 몰려든 차량으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정 넘어서까지 정체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서울 요금소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주원진 기자, 지금도 밀립니까? 네, 현재 서울요금소에는 오후에 출발한 귀경 차량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폐쇄 회로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부근입니다. 차량들이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나들목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주차장을 방물케 하며 긴정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입니다.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50분, 광주에서 4시간 50분, 강릉에서는 3시간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귀경길 정체가 내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전 8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에 절정에 이른 뒤 자정을 지나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소식도 있어 안전운전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치부장인 제가 보기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나온 뉴스 중 가장 뉴스 가치가 큰 것이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 소식입니다. 12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반 총장이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귀국 시기를 훨씬 앞당긴 건데요. 대선 출마 의지를 한층 더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임기 마지막까지 유족의 미를 거두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성공적 마무리를 강조하면서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신다고 하셨고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오신다는 것은 수준적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1월 1일 귀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2월 31일 임기가 끝나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고 싶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1월 1일을 말씀하시다면 대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원론적 입장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대권과 연결시키고 싶은 것은 제 기자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뭐 내용은 아니고요. 반 총장은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을 찾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이 이 중에 잘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정당 차원, 국회 차원의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서 잘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귀국하라는 김종필 전 총리의 메시지를 반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문에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반 총장과 국회 수뇌부와의 만남을 뉴욕에서 현장 취재한 백대우 특파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백대우 특파원 나와 있나요? 네, 뉴욕입니다. 백 특파원.
먼저 반 총장이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감이 넘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기훈 유엔 사무총장이 제압한 분위기였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건물의 유엔 본부, 말하자면 홈그라운드에서의 만남이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반 총장의 발언엔 묵직하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반 총장이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대선에 출마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 총장은 원래 12월 30일에 임기를 마치면 외국에서 강연 등을 한 후에 초봄에 들어온다. 이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네, 귀국 시기를 앞당긴 게 바로 내년 초부터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유엔 사무총장 임기 종료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에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3월 이후 귀국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반 총장은 임기 내 파리 기후변화 협약 발효를 위해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 귀국 진가방을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31일에 쌀 수 있다며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중순 사이쯤 귀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중순이면 음력 설 연휴 직전입니다. 귀국 직후 박근혜 대통령 등을 만나 귀국 보고 일정을 소화하면 이른바 부정 밥상머리 대화 소재의 반기문 대선 출마 호불호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팩트폰, 그러면 반 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귀국 보고 기간엔 여론이 반 총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부정 민심을 대선 출마 여부 가늠자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반 총장의 국회 연설 가능성도 적극 타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반 총장의 강력한 바람, 이른바 반풍 조성을 위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반 총장이 방북 계획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반 총장의 방북 가능성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반 총장은 방북의 뜻이 있으나 임기가 3개월 반 정도 남아있는 등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오는 23일 반 총장과 작년과 재작년 유엔 총회에서 접견한 바 있는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별도 면담을 통한 전격 방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TV조선 백경입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는 다른 주자들과 격차를 보이며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이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 총장은 대중성에서 앞서고 문 전 대표는 충성심이 남다른 지지층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두 사람의 대선 승부수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연고지가 아닌 경북 하회마을을 찾아서도 환영 인파를 맞았습니다. 다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방문했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반 총장의 대중성은 여권은 물론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2위를 기록하는 원동력입니다. 다만 친박 후보로 규정될 경우 중도와 야권표 흡수에 한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문 전 대표가 모집한 온라인 당원들은 친문 후보들에게 조직적인 몰표를 던졌고 대표부터 최고위원들까지 모두 당선시켰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 교체 해주기라는 그런 자신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의 배타성이 대선 본선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중적이지만 결집력이 부족한 지지층을 가진 반기문 총장과 단결력이 강하지만 확장성이 부족한 지지층을 가진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필승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반기문 문재인, 두 사람의 단점도 비교적 뚜렷합니다.
반 총장은 허마디허만 한국 정치에는 아직 제대로 입문조차 하지 않은 정치 신입생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는 검증 공세를 버텨낼까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대권 재수생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표를 받고도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저의 관심이 국내에 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절대 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어디까지나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전에 외교장관을 지낸 반기문 총장은 사생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검증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반 총장을 두고 깜이 아니다고 한 이해찬 의원처럼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벌써부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야당에서도 국민도 언론도 검증을 했을 때 그 북풍 한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직업 외교관으로 살아온 반기문 총장에게는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린 고건 정운찬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전망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닙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그 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정말 벼락치기로 대선에 이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얻은 48%의 득표율이 최대의 정치적 자산인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고도 떨어졌다. 호남을 상실해 지난 대선 때보다도 불리하다. 확장성이 없어 추가 득표가 어렵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문심의 낙점만 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당 전당대회의 모습으론 대선 승리의 모습 없습니다, 여러분. 대선 재수생으로 지난 대선 때 보여줬던 신선미가 더 이상 없다는 점도 극복 과제로 꼽힙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는 주변 사람들도 전혀 다릅니다. 반 총장 주변에는 직업 외교관 출신들이 많은 반면에 문 전 대표 주변에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출신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안동 하해 마을을 방문한 자리 오준 유엔 대사가 동행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 김숙 전 유엔 대사와 함께 반 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중에 반 총장님이 저는 가장 일을 열심히 한 사무총장이라고. 반 총장이 멘토로 꼽는 노신영, 한승수 전 총리도 각각 외무장관, 주 유엔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으로 권력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인물들입니다. 최근에는 윤상현 충청포럼 회장 등 충청권 인사들이 정무적 조언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자택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인터뷰하려 하자 기자를 돌려세우는 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입니다. 카메라는 조금 오늘 아이가 고생들 하시고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10년 넘도록 문 전 대표의 직근을 지킨 김경수 의원은 최근 언론 창구 역을 맡았습니다. 핵심은 역시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등 원로나 손혜원 의원과 양양자 최고위원 등 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이른바 신문도 주목받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추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남파 간첩 교신수단인 난수 방송도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그 의도를 정혜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강요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도발에 맞서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랜서를 출격시킨 데 대한 반발입니다. Al estado más grande nuclear del mundo, solamente el armamento nuclear puede ser una 리용호는 오는 24일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도 핵개발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추가 핵실험 명분을 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압박한다는 것이 핵개발의 근거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새로운 도발의 어떤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핵실험 10주년이 되는 10월 9일과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1시쯤 평양 방송을 통해 숫자와 암호를 나열한 새로운 내용의 난수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3주 만입니다. 조수 30초 본문 부르겠습니다. 7대 12 13 471 남파 간섭의 실제 지령을 전달하려는 목적보다는 불안을 부추기려는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TV조선 정혜전입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위협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선 홍수 피해 입은 현장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지만 당연히 국제사회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가옥이 통째로 휩쓸려 토사에 매몰됐고 다리 상판이 떠내려가 엉뚱한 곳에 팽개쳐졌습니다. 도로가 유실됐고 철도는 끊겨 내려앉기 직전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대외 선전 매체 내 나라를 통해 함경북도 대규모 홍수 피해 현장 사진 4장을 공개했습니다. 해방 후 처음 맞이한 대재앙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피해 복구 현장만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연사군으로 달려온 6.18 건설교단의 돌격대원들이 피해 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규모 홍수차 외면하고 핵실험에만 몰두하는 북한 당국의 냉랭한 반응을 보이자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처참한 홍수 피해 사진을 뒤늦게 공개한 겁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와 적십자만 구호에 나섰을 뿐 국제사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워싱턴타임즈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엔 수억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수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구걸하고 있다며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국내 대북 지원 민간 단체들도 수해 복구 지원 사업을 계획했다가 5차 핵실험 직후 전면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던 스마트폰의 메모리 칩이 삼성 제품이었다는 소식 연속 보도했죠. 메모리 칩은 대북 제재 물품인데 그것도 한국 제품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는지 김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북의 스마트폰 아리랑 제작 공장을 찾아 우리 기술로 척척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좋냐며 치하합니다. 국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이 북한 스마트폰을 해체한 결과 삼성전자 메모리 칩이 나오면서 거짓 쇼로 드러났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취재한 결과 북한 휴대폰은 북한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집트 오라스콤이 중국 기업에 위탁해서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어떤 기술력으로 생산해서 조립을 하는 줄 알거든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중국 휴대폰의 70% 이상이 대량 생산되는 심천 화창베이에서 위탁 제작된 휴대폰들이 단속을 피해서 담동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품들을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그 큰 트럭들 사이에다가 다 끼워놓으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GTE가 북한과 거래했다는 증거도 외신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GTE는 지난 3월 IBM 등 미국 기업 제품 수십억 원어치를 이란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미 상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인데 현재 SK하이닉스의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삼성뿐 아니라 다른 IT 기업의 제품들도 북한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대 IT 생산 공작인 중국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는 한 군사용 전략 물자인 IT 부품의 유입을 막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추석날 80대 부부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선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정막이 흐르는 시골집. 홀로 남은 개가 낯선 일을 경계합니다. 83살 우모 씨와 아내 80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발견 당시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옆에는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습니다. 부모님과 통화가 되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친정을 찾은 딸은 의식을 잃은 부모님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사위하고 딸이 갔을 때 문 다 잠겨 있고 한 거 보면은 연탄 그 피워가지고 이제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가지고.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아내 김 씨는 큰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우 씨 역시 아내를 홀로 돌보느라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이 이상하고 이게 놀래하고 놀래 놀린데 방관을 안 하니까. 부부는 한 달 전부터 주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해왔습니다. 즐겨 읽던 신문도 끊고 숨지기 전날엔 키우던 개를 잘 돌봐달라는 말을 친척에게 남겼습니다. 추석의 끝을 맺은 노부부의 고된 마지막 삶이 더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이거 참 믿기 어려운데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말다툼에서 가족 간 폭력이 시작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구급 대원들이 한 남성을 실어 나옵니다. 추석 명절을 함께 세려고 찾아온 매제를 처남 74살 강모 씨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겁니다. 같이 술 먹으면서 그 같은 분이 옛날 걸 꺼내더라고요. 그때 그냥 확 돌아버린 거죠. 추석날 아침 형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힌 50대도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토지 보상금에 자기 몫이 적다는 이유로 벌인 일입니다. 가족여행을 취소하고 친정에 가려는 부인을 때린 40대 남성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같이 사는 모녀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엄마가 극약을 마셔 병원에 실려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1.8배 급증했습니다. 사건의 절반가량이 저녁 식사 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알고 또 상대방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지나친 음주는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 호흡곤란에 겪는 응급 환자를 위해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이 포착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도로는 이렇게 꽉 막힌 상태였는데 경찰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운전자 한 명 한 명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 높은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정체된 차량 사이로 한 경찰관이 바쁘게 뛰어다니며 운전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줍니다. 잠시 뒤 차량 수십 대가 양옆으로 움직여 차가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줍니다. 심장 이상 증세로 호흡곤란에 빠진 50대 여성 응급 환자를 실은 승용차에게 길을 터주는 겁니다. 맥박이 뭐 한 7, 80회 정도라 해야 되는데 곱하기 2로 뛰고 막 이런 상태니까 그때는 좀 상황이 좀 급박했고요. 응급 환자 차량의 통행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 차선까지 막아섭니다. 경찰관이 애쓴 덕분에 응급 환자는 1km 거리에 있는 대형 병원을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보통 3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곳 미남로는 남해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어젯밤 귀성 귀경 차량들이 뒤엉켜 극심한 체증을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이라 생각하고 저희 가족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그런 생각으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던 5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역대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많은 비까지 예고돼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해 응급복구에 나섰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부서진 기와 지붕에 대형 천막을 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북상 중이 16호 태풍 말라카스가 마른 비를 뿌린다는 소식에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에 응급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기울이 제가 넘어져 갖고 그런 이제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우선 비가 안 되도록 그 좀 바라 갖고 그 덮어놓고. 지난 12일 지진으로 인한 지붕 파손 피해는 경주에서만 2천 건이 넘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비를 막기 위한 천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작업은 다음 주나 돼야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부족한 일손은 군 장병들이 거들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것에 언제나 우리 군이 함께하겠습니다. 민관군 1,300여 명이 응급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에 가까운 한옥 지붕 수리비는 주민들의 부담입니다. 충격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아가 이렇게 좀 빠져가 내려왔을 거다. 전문적으로 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피해를 직배한 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공식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미국에서만 100만 대로 휴대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도 갤럭시 노트 7의 비행기 기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는 가장 큰 위기가 오고 있는 듯합니다. 고은영 기자입니다. We are announcing the official recall of 1 million Samsung Galaxy Note 7 smartphones. Because this product presents such a serious fire hazard. 미국에서 판매된 갤럭시 노트 7 100만 대가 리콜 대상입니다. 미 정부의 리콜 발표문에 실린 심각한 화재와 화상 위험은 최고 수위 경고문입니다. 미 정부는 배터리를 교체한 신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미 소비재안전위원회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92건의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과열 사례가 보고됐고, 이 중 화상 피해가 26건, 차량, 주택 등 재산 피해가 5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달래기에 분주합니다. We did not meet the standard of excellence that you expect and deserve. For that, we apologize. The Note 7 with the new battery is safe. 한편 중국 항공당국은 미국, 한국, 유럽연합에 이어 갤럭시 노트 7의 기내 사용을 금지하고 화물로도 수송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리콜로 미국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을 뛰어넘으려던 삼성의 추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삼성전자 안팎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연휴를 반납했습니다. 삼성전자 구미공장은 교환용 휴대폰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완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고동진 사장을 필두로 스마트폰 사업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연휴 내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추석 연휴에도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점검과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휴 내내 경북 구미와 중국 텐진 공장에서는 기존에 판매된 제품과 교환해줄 새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을 쉬지 않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리콜 사태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가 삼성의 리콜 계획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사태가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 리콜 조치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부터는 갤럭시 노트 7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닥터헬기는 하늘의 응급실이라 불리는 구급 장비입니다. 얼마 전 이 중요 장비를 취객들이 훼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보안과 관리가 허술했으면 그랬을까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 대에 80억 원에 달하는 닥터 헬기. 사방이 뻥 뚫린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 닥터 헬기 계류장은 양궁 경기장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 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CCTV나 경보 장치도 없습니다. CCTV가 저건 헬기 쪽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 대학 통학 버스 차고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울타리도 없이 헬기를 놓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가 좀 소홀한지 않은가 좀. 실제로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는 술에 취한 무선 비행기 조종 동호회원들이 닥터 헬기에 침입해 파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닥터 헬기는 모두 6대. 인천과 전북은 밤에만 잠시 경납고를 빌렸을 뿐 전용 경납고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닥터 헬기 운영 병원도 정부도 자치단체도 예산 문제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이나 의지 문제죠. 이번에 사고 난 충남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의 1년 유지비는 30억 원. 응급 상황에 처한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있지만 승용차보다 못한 관리를 받으며 노상 방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재활용품을 팔아 얻은 수익을 주택관리공단이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에 써야 할 108억 원이 엉뚱한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터에서 열리는 알뜰시장, 게시판 광고, 재활용품 판매. 아파트마다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 아파트 공동의 경비를 만듭니다. 일반 아파트는 주민자치위에서 이 돈을 관리하지만 임대아파트는 주로 주택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감사 결과 1998년부터 2014년까지 322개 임대주택단지에서 수익사업으로 번 돈 108억 원을 주택관리공단이 무단으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주민 공동관리비나 복지사업 등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공단 은행 계좌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이 좀 과하지 않냐라고 지적을 받아서 100% 차감 실수를 낸 건데. 주민들이 애써 번 돈이 쓰지도 못한 채 묶인 겁니다. 이런 재활용품을 팔아서도 수입을 내는데 그렇게 마련된 돈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쓰레기 봉투를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관리비를 뭐 1년에 뭐 만 원, 6만 원, 2만 원씩 똑같이 이제 공지 까준다든지. 지금이라도 사용 내역과 적립 내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복지의 일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폐렴에 걸렸던 클린턴 후보가 선거운동을 재개했지만 당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박빙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나흘 만에 유세 현장에 복귀한 힐러리는 병에 걸려 쉬게 된 게 오히려 행운이었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But it turns out having a few days to myself was actually a gift. 하지만 밝은 표정에도 폐렴 증상이 완전히 낫지는 않은 듯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가 한 시간도 서 있기 힘들 거라며 건강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I don't know, folks. You think Hillary would be able to stand up here for an hour and do this? I don't think so. 역대 최악의 비호감 후보 대결이라는 이번 미국 대선에선 유권자들은 여전히 갈팡질팡입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불과 2%포인트 차로 힐러리를 쫓고 있습니다.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도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휘청거리는 모습에 건강 이상설이 확인된 힐러리가 신뢰도를 잃은 반면 막말을 감추고 안정감을 보여주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 폭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두 후보가 사실상 동률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탱궁은 중국말로 하늘의 궁전을 뜻합니다. 중국이 중추절에 맞춰 탱궁으로 명명한 우주정거장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우주 탐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이게 차근차근 실현되는 듯합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탱궁 2호가 맹렬하게 불꽃을 뿜어내며 날아오릅니다. 발사 10분 만에 추진 로켓도 분리됩니다. 중국이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두 번째 우주정거장 장비를 쏘아올린 건데 탱궁 1호보다 체류 기간을 크게 늘렸습니다. 탱궁 2호 공간 실험실 발사 임무 취득 완만 성공. 중국은 다음 달부터 선저우 11호, 텐저우 1호, 텐허 1호 등 유인 우주선과 우주정거장 부품을 잇따라 발사해 2020년까지 우주정거장을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 달 뒷면 유인 탐사 계획과 화성, 목성, 소행성 탐사 계획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우주 개발 행보가 미국을 견제하려는 군사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 내놓은 국방 백서에서 일부 국가가 우주 기술을 무기화하는 조짐이 보인다며
우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 4월 우주의 날 창건식에서 밝힌 우주 굴기로 앞으로 미중 간 우주 개발 경쟁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 요즘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미국 영주권자 30살 교수가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 사연을 임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지는 생활관. 갓 진급한 상병들 속에 유독 의젓한 형님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9월 30살의 나이에 입대한 늦가기 박주원 상병입니다. 미 영주권자로 군복무 의무가 없지만 자원 입대를 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가치관과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박상병은 고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28살에 박사 학위를 딴 수재. 치열한 경쟁 끝에 미국 뉴욕주 스키드모어 칼리지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정치인류학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박상병은 하지만 교수직을 잠시 내려놓고 훈련병에 통제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군 생활은 사회성을 배우는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밖에서는 이제 저희가 누굴 만나는지 저희가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뭐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나야 돼서 저는 그런 게 아주 큰 훈련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군에서도 밤마다 틈을 내 쓴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박상병은 10개월 뒤 군복무를 마치고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중서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태극마크를 단 아이스하키 귀화 선수들, 한국인으로서 첫 추석을 맞았습니다. 이들의 한가위 풍경, 차정승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얼음판 위는 뜨겁습니다. 개막 후 9연승. 안양할라가 지는 법을 잊은 건 맷달튼이 골문을 든든히 지킨 덕분입니다. 수비수 에릭 리건도 연휴를 잊었습니다. 아이스하키의 고장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 온 지 3년째. 한국인이 된 뒤 처음 맞는 추석은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단은 달튼과 리건에게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처음 입은 한복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It's kind of cool. I've never put one on before, so yeah. 고운 빛깔이 마음에 듭니다. 송편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귀화 6개월, 이젠 우리말 이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달튼은 성처럼 든든히 골문을 지키라고 한라성. 리건은 발음이 비슷한 한이건입니다. 500일 뒤 태극전사로서 평창올림픽에 나설 생각을 하니 연휴라고 훈련을 쉴 수 없었습니다. You know, hopefully at the Olympics, all the hard work we put in will pay off. 한복을 차려입은 김에 서로 덕담도 건네봅니다. Good luck in your future. I wish you all the best. Yeah, you too. 한국의 아이스하키 매력을 알리고 싶다는 두 태국 전사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프로야구 LG가 기아와의 추석 2연전에서 승리하며 가을 야구의 성큼 다가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LG가 2-1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7회. 유강남이 기아 선발 헥터의 초구를 받아쳐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우규민이 호투한 LG는 야수들의 호수비까지 이어지며 5위 SK와의 승차를 두 게임 차로 벌렸습니다. 가을 야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갈 길 바쁜 7위 한화는 1회 초부터 강민호의 석점 홈런을 얻어맞으며 불안하게 출발했고 끝내 전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소년제가 인기가요에 맞춰 박력 있는 춤을 선보입니다. 정규 대회에서 볼 수 없었던 최주우정의 색다른 모습에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소년제는 탱고 리듬에 맞춰 강렬한 리본 연기도 펼쳤습니다. 이번 갈라쇼에는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문도 참가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파5 7번 홀에서 세 번째 샷을 홀 1m 옆에 붙이며 버디를 추가하는 전인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첫날 버디만 8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사실상 신인왕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를 평정한 박성현도 1라운드에서 8언더파 공동 선두에 오른 채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 씨, 한국 이름으로는 이만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네, 몇 네. 번째 추석이세요? 뭐 한국에 온 지 뭐 그 번째죠. 아홉 번째. 네, 아홉이죠. 네. 그래서 다만은 옛날 95년 교환 학생으로 왔을 때도 한번 여기에 지냈습니다. 추석 때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네. 즐기는 것처럼 뭐 윷놀이도 하시고 제사도 지내시고 그러시나요? 네. 제사는 뭐 오늘 전도 배웠고 예. 윷놀이는 우리 아이들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좀, 좀 아직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네. 학부 전공은 중문학을 하셨어요. 네. 한국 문화와 문학이 더 재밌던가요? 한국 문학도 재미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아주 뭐 총이 많고 친절해 주셨고 네. 많은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 점에 지금의 이제 집 사람도 그때는 뭐 만나서 한국에서 네. 결혼하고 뭐 미국에서 10년 한국에서 9년 됐습니다. 교수님이 책을 몇 권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박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도 읽은 네. 책이었어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맞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은 뭡니까? 네, 원래 한국의 전통, 한국의 뭐 전통 문화인가, 뭐 한복, 한옥. 한옥. 그 다음에는 한의학이나 전통 사상이나 예. 그 미술 그 위대한 전통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관심 별로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제 보기에는 한국 문화 한류 중에서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그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가 뭐가 그렇게 보물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그 네. 보물을 못 알아보는 거죠? 네, 저도 신기합니다. 신기하고서 네. 일단은 한국의 사상, 유교, 불교 사상에서 아주 뛰어난 그 이런 작품이라도 많고 조선 왕조도 아시겠지만은 500년이나 지속 그 행정했으니까 예. 우수한 부분이 많아서 그다음에 전통 교육이나 농업이나 우수한 부분 많고 이상하게 한국에서 좀 심각한 이런 문화 단절이 있습니다. 현대나만 강조하고 있고 과거하고의 그 무슨 연결성이 잘 모를 경우 예. 많습니다. 또 외국 사람 만났을 때 한국의 전통 문화 하면 딱 한 가지 꼽으면 가장 뭘 추천을 하십니까? 저는 한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옥 그 친환경적인 그런 한옥 건축이 외국인들은 보면은 아주 멋있게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은 볼 기회를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뭐 코리아타운 어디 뭐 LA나 시카고나 다 있지만은 코리아타운 가도 미국 사람 가면은 뭐 삼겹살이나 뭐 맛있게 싸게 살 수 있지만은 그 전통 문화 고의 속이 되지 않습니다. 볼 수 없고요. 체험도 할 수 없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제목의 책도 내셨어요. 네, 네. 빨리빨리, 항상 네. 빨리빨리 말하는 이 한국인들을 아마 네. 지칭한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건 알지만 빨리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 속도에 그럼... 집착하는 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예, 어렵죠. 뭐 어떤 의미에서 뭐 방향이다 빨리빨리 뭐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한국이 아마 이 방향도 깊이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는 한국의 전통 지난 50년 동안은 계속 뭐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성공했지만은 한국의 지난 전년을 보면은 거의 반대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조선이나 고려시대에서는 성공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100년이나 200년의 계획을 갖고 실전할 그런 노하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한국의 원래 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좀 다시 살리고 예. 한국의 새로운 일단 과거의 전통 문화하고 현대 문화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을 만들면 더 좋겠습니다.
방향을 이제 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합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예상 강수량도 최고 200mm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귀경길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오늘 밤과 내일 오전에도 비가 계속되겠고요.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서울, 경기, 영서 지역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면서 예상되는 비의 양도 적은 편입니다. 한편 태풍 말라카스는 일본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모레 새벽에는 제주 부근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과 모레 해상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물러갑니다. 최고 기온 25도를 밑돌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9도 안팎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함경북도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자 국제구호단체에 복구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외무상이 나서서 또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차기 핵실험을 예고한 겁니다. 북한이 정말로 수해 복구지원을 바란다면 국제사회 협박을 계속하는 뻔뻔함부터 삼가야 할 겁니다. 다음 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